그 다음에 수행평가, 요걸 타이포셔널이라고 하는 건데, 단어를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담아봐라 하는 타이포, 글자로 이렇게 타이포셔널입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탁월합니다. 근데 이거는 남학생인 것 작품인 것 같아요? 여학생 작품인 것 같아요? 남학생. 남학생 작품. 남학생 작품이 보통 칭찬이 잘 안 돼요. 처음 보는 것 같고. 근데 살펴보세요. 이응이 뭐예요? 그렇죠. 요거는, 가게에서 요거는, 요거는, 몰라요. 먹을 치즈란 한자, 요거는, 칼, 요거는, 식탁? 식탁. 아, 무려 하나, 넷, 다섯, 여섯 개의 아이들. 여기 이제 남자애들. 남자애들은 색칠하라 그러면 짜증내. 왜냐면 이게 사냥꾼일 텐데. 특징만 딱 집어서 칭찬해주면, 여기서 뿅! 네? 수월.